124억 원? 124원은 있지 나는. 말도 안 돼! 너 사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2천억이야 집이. 안녕하세요. 안녕. 여러분 한국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too expensive는 나는 영영 살 일 없다 살지 못한다. 아 이번에 확 올라가지고. 어 맞아 너무 올랐어. 평생 벌어도 못 살 수 있을까? 그럼 평생 월급 숨도 안 쉬고 모아도 못 사는 그. 집값이 장난이 아닌데 더 비싼 것도 사실 많잖아요. 그치. 오늘은 뉴욕의 집값을 그래 뉴욕 아, 뉴욕은 진짜 개쩔 것 같다 거기는. 뉴욕의 침실 두 개짜리 아파트의 월세는 평균 180만 원 정도. 에? 와 비싸다. 집값이 비싼 뉴욕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들을 가지고 왔어요. 베스트 오브 베스트. 근데 집 진짜 좋겠다. 뉴욕에서도. Hudson Yards is the largest private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. 미국에서 제일 크다. 아, 집 밑에 저런 게 있으면 진짜 좋긴 하겠다. 아, 진짜 너무 좋지. 최고지. 우와, 공연도 하는데요? 우와. 2,500억짜리? 펜트하우스래. 우와. 와! 지기노. 우와. 뷰가 원래 1등이야. 와 근데 저게 집이야? 저건 그냥 미술관 같지 않나? 아 테라스 완벽해! 뉴욕! 와. 아 개부럽다 저기 사는 사람. 거실이 두 개가 층고가 진짜 넓네 집이. 누가 살아? 그니까. 근데 저러면은 집에서 나가기가 싫겠다. 응. 어 가쁜 LG? 어 LG, LG. 오 너무 좋아. 뷰가 진짜 좋대. 뷰가 와 리버뷰 와 진짜 완벽하다. 솔직히 뷰가 다 했다. 우리 집도 리버뷰긴 한데 많이 다르네. 2층짜리네. 그니까 방이 몇 개가 있는 걸까? 와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? 124억 원? 잠깐만 우리나라 한남도 이런 데 얼마지? 30억? 124억? 124원은 있지 나는. 응, 구단도 그 정도. 1240원 정도까지 있다 나는. 나 저런 집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약간 통창이고 약간 사람 초대했을 때도 앉아 얘들아 이런 거. 이거 근데 너무 낯선 그 숫자라서 비싸는 생각도 안 드는 수준이야 지금. 얼마야 그게 잘? 124억이 뭔데? 컸다 씨. 차부터가 남다르네. 아 차고도 괜찮네. 간지난다. On the market for $22.5 million. 뭐? 예? 예? 더 올랐어? 배야? 와. 저게 집이라고? 집 안에 영화관이 있는 거야? 와 약간 명품관 같다. 어 여기 갔다 또 술집을 가셨는데? 와 야 근데 전기세 많이 들겠다. 그니까 400병? 저 물세도 많이 들고 수도세 많이 들고. 아니 이게 어떻게 한 집이야? 한 집에 저런 게 어떻게 다 있을 수가 있어? 어 근데 나 이거 너무 부럽다. 안에 풀 있는 거. 아 죽인다. 저 집 살면은 집 밖으로 안 나올 것 같아. 뭐 어디 호텔 아니야? 그니까 되게 호텔 같다. 집 안 같아. 와 집에 엘리베이터 있다. 완매야. 오 엘리베이터? 와 루프탑이래. 코로나 시국에 완벽한 집인 것 같아. 아 리얼. 집에서 길 있겠는데?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246억이면은 진짜 한 동을 살 것 같은데? 아니 그러고 청소도 못 할 것 같은데? 그러니까 하우스키핑 하는 사람도 한 10명 있어야 될 것 같아. 나는 하우스키핑으로도 가고 싶다. 와 뉴욕은 어떤 도시길래 저런 건물들이. 와 나 실제로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저기는 아침마다 보겠네. 아 저건 그냥 수영장인데? 그니까. 아, 아. 와 건물도 졸라 예뻐. 미친 거 아니야? 뭐라고? 에? 와 말도 안 돼. 거실에서 엄마가 우리 부르면 다 들리는데 저긴 안 들려. 응. 야마! 이렇게 해야 들릴 것 같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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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apartment walls turn. 이거 되게 멋있다. 방금 되게 다큐 같았어. 이거는 진짜 다 설계해서 온 거구나. 침실, 홈집, 원룸. 뭐야?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는? 집이 너무 넓어서 그냥 빈 공간이 하나 비었나 보다. 와. 와,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다. 그러니까 이게 난 감이 이게 안 와. 와닿지가 않으니까. 솔직히 475억? 약간 사이버머니 같아. 실제로 약간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닌 것 같아. 내가 한 1000살 정도 살아야지 뭐 투자 다 알고 해가지고 뭐 해야지 살 수 있는 집 같아. 뭐 500억 정도야? 나 내가 편안하게 쉬는 집에 투자할 수 있지 약간 이러면서. 멋있다. 대기업 개인 사장들이 개인 자산이 저 정도 안 되나? 이제 정도 못 사지 않을까? 11조요? 저 그런 사람이 사나 보다 이런 거. 11조라는 돈이 있어요? 그니까 11조라는 돈이 세상에 있다는 게 신기하다. 진짜 아, 어이없다. 통장 보면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거 아니야. 막 생일도 지쳐. 막 공세다 잠들어 네, 이렇게. 네, 너무 지쳐 너무 지쳐. 난 지금 통장에 지금 공 너무 빨리 읽혀. 탁! 바로 읽혀. 어디 이렇게 돌려야 돼? 이렇게 바로 안 보여. Spanning the entire floor plate of the 96th floor. 96층이래. 오, 저 뷰 봐라. 너무 높아. 거의 구름이랑 맞닿아 있는데. 와. 이제 에르메스의 쿠션. 아무것도 아니겠다, 뭐. 잘 아이가 쟤네한테. 완전 에르메스 색깔 같지 않아? 아, 에르메스가 저 색깔이구나. 뭔가 저기는 뷰가 너무... 와, 저러고 너무 하고 싶어. 너무 좋다. 와. 와, 그냥 비행기 뷰다, 비행기 뷰. 맥주 각. 아, 그러니까. 요리할 맛 나. 근데 저분들은 요리 안 하시겠지? 안 하지. 셰프들이 있으시니까. 와, 루이비통. 루이비통, 루이비통이구나. 와, 너무 이쁘다. 야, 침실 미쳤다. 침실 미쳤다. 끝났다. 와. 저 남사실을 보고 어떻게 저기 있어? 근데 아무도 안 봐. 아, 너무 높아서, 너무 높아서 아무도 안 봐. 난 하루만 자보고 싶다. 아, 진짜 죽이네요. 이거 말밖에 안 나와. 영화 찍어도 될 것 같아, 여기서. 약간 스튜디오, 크리스맨. 스튜디오 완전. 아, 저기서 위스키 한 잔 탁 먹으면 나 진짜 한 두 병 먹으실 수 있어. 그럼 너 죽어. 와, 죽인다, 진짜. 소파가 벤틀리래, 되게 신기하다. 근데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? 예상 한번 해보세요. 700억. 960억. 960억이라고? 그 너무 갔는데? 아, 난 700억? 700억 너무 비싸, 사실은. 이 해당 집은 약 2,097억. 에? 어? 잠깐만. 아니. 공 하나를 잘못 세신 게 아닐까 싶은 정도로. 1097억. 너 사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2000억이야, 집이. 아까 진짜 이게 뭐 느낌 지금 와? 안 나. 하나도 안 와. 이거 대출로도 못 사겠다. 맞아, 은행에 더 없겠어, 그 돈이. 난 언니가 960억이라 할 때도 아, 그건 너무 같다 생각했는데. 더 가노. 더 가는 수준이 아니네. 아니, 나는 이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. 2000억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이렇게 뉴욕에서도 가장 비싼 집들을 한번 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결국 약간 사람 사는 집인데 이렇게까지 비쌀 일이 있나? 똥 싸고 밥 먹고 그냥 다 똑같은데 이렇게까지 저렇게까지 비쌀 일이 있나? 나는 저거를 구경 가보고 싶어, 실제로. 그러니까. 너무너무 보고 싶어. 딱 한 시간만 이따 나올게. 그냥 차 한 잔만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안 올 테니까 차 한 잔만 대접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너무 상상도 안 되는 수준이다. 부럽다. 초대해주세요. 초대해주세요. 사진만 찍고 나갈게요. 안녕. 안녕, 빠윙. 빠윙. 빠이. 빠이.